세 가지 종목 정도 꼽아 볼 텐데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쇼박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 미디어 콘텐츠 제작하는 기업이고요. 특히나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데 항상 영화 시작할 때 쇼박스 이렇게 소리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상에서는 계속해서 이 영화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많이 기억돼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오늘은 상당히 강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산업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쇼박스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은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도 특히나 극장과 관련된 미디어, 영화들을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 때 우리 영화 관련된 산업, 극장가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실적들을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극장 쪽으로의 발걸음이 좀 끊이는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영향을 좀 크게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도 극장에다가 영화 이런 콘텐츠들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실적적인 영향을 크게 받았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영화관에 이제 미디어를 공급하는 이러한 기업들은 실적적인 안 좋은 흐름들이 상당히 크게 펼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단적인 예로 쇼박스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적자 전환을 좀 진행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콘텐츠 제작 산업, 극장과 관련된 기업들은 20년도부터 계속해서 좋지 않은 실적들을 좀 보여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사실 쇼박스라는 기업이 계속해서 이런 코로나에 대한 노출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가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움직여줬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쇼박스라는 기업에 기대하는 부분이 많은 이런 투자자들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오늘 왜 이런 하락이 나오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6월 말부터 거의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이 나온 이유가 어느 정도 그 하반기에 있는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비상선언이라는 송강호와 이병헌의 주연으로 항공재난 영화가 개봉될 예정이거든요. 지금 시사회가 진행이 되었고요. 다만 이제 이 시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한 달 정도 강한 기대감이 반영되었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개봉이 되는 시기 앞에 한산이라는 대작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헌트라는 대작이 개봉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금 경쟁이 상당히 심화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러한 차익 실현이 좀 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그 쇼박스라는 기업이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라인업 많이 발표들을 하고 개봉을 하면서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뭐 쇼박스라는 기업 말고도 다양한 극장과 관련된 콘텐츠 기업들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 같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단기적인 상승이 한번 강하게 나왔고 여기서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쇼박스라는 기업이 하반기에 기대감이 상당한 만큼 오늘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당장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대략 한 5천 원 초반대까지 오시게 되면 매수에 가담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가 같은 경우는 5,100원 제시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6,300원, 손절가 4,900원 제시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제 극장 개봉하는 영화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실적은 가시화 될 것이고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외국인들 계속해서 순매수 행진 이어졌고요. 양매수가 붙는 날들도 최근엔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10% 낙폭 5,400원 흐름인데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한번 해보자는 의견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프리카 TV 이제 주가 차트를 보고 있으면요. 사실 네. 좀 많이 한숨 나오실 것 같아요. 보유하게 되신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빠졌는데 맞아요. 오늘도 많이 빠지네요. 네. 네, 일단 아프리카 TV가 사실 배신을 좀 크게 하고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미디어 콘텐츠 관련 기업으로 상당한 언택트
언택트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맞습니다. 25만 원이라는 주가까지 다이렉트로 상승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다이렉트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분들은 조금 배신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락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가야 되는 건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은 앞에서 말씀드린 쇼박스라는 기업과는 조금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쇼박스는 이 영화관, 극장과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컨택트에 대한 수혜를 지금 조금씩 얻고 있다라고 보시게 되면 이 아프리카 TV는 1인 미디어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작년 언택트 비대면 수요를 상당히 크게 입었었던 기업입니다. 그 당시에 거의 대장주로서 움직였었던 기업인 만큼 지금 실망 매물 혹은 차익 매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결국에 지금 주가는 8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고점 25만 원 대비 거의 3분의 1 토막 정도가 난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조정은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관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TV를 보시게 되면 어느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은 지금은 최근 단기 반등이 좀 나오게 됐는데 이 부분은 글로벌 증시에서 넷플릭스가 급등을 하면서 이런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기업이 같이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조금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차익은 이러한 단기 상승에 의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크게 아프리카 TV가 지금 무언가 중요한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 나오는 부분은 차익 매물 수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아프리카 TV가 조금 집중해야 되는 건 시가총액이 지금 1조 정도 수준에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이 1조 정도 수준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뭐 대장주로서 치면은 큰 주가, 시가총액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대장주들은 사실 10조 정도의 규모를 가거나 최소한 2조에서 5조 사이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1조는 상당히 저평가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지금 22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1000억으로 대비를 좀 해보면 대략 10배 수준인 만큼 앞으로의 성장성은 더 크게 나올 수가 있고 이러한 언택트 수요가 빠져나가는 상황이 아니다라면 분명히 이러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또 새로운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업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인 미디어 플랫폼 기업에서는 사실 유튜브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기업인데 이 유튜브를 제외하고는 타 경쟁 업체들이 이 아프리카 TV의 영업망을 좀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프리카 TV가 보유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실망감이 있지만 지금 투자를 시작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수준의 주가까지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 시장이 안정화된 상황은 아니지만 시장이 안정화된다라면 아프리카 TV와 관련된 이런 언택트 기업들도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메리트 있는 가격까지 왔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부분까지 집중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TV 그래서 오늘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82,400원인데 매수가 같은 경우는 79,000원을 제시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9만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76,0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사실 그런 기업의 펀더멘털의 문제는 아니다. 방향성의 문제는 없다. 이런 의견을 주시면서 단기간에 올랐던 거에 차익 실현 매물로 오늘장에 좀 빠지는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5.7% 정도 빠지고요. 82,200원의 흐름인데 일단 목표가 9만 원, 손절라인 76,000 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모비룩스입니다. 오늘 9%, 거의 10% 가깝게 빠지고 있어요. 어제장에서는 예. 8%대로 마감이 됐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최근 모비룩스가 상당히 변동성이 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 요즘에 테마주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모비룩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단기적인 이런 테마적인 부분만은 아니고 펀더멘탈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나와서 재무적인 부분까지 좀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모비릭스라는 기업이 모바일 게임을 개발을 하고 유통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게임 퍼블리싱 사업까지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퍼블리싱 쪽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글로벌에서는 대략 10위 정도에 랭크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상당히 어느 정도 퍼블리싱 쪽에서는 입지를 다져놓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인 만큼 실적은 그렇게 크게 우려감 없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만 원까지 떨어지는 이런 역사적 신고가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올 초에 이 모비릭스라는 기업이 계속해서 이 퍼블리싱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일 때 신고가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만 같은 수급적 흐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만 원까지의 흐름이 나오는 역사적 신저가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아직까지 탄탄한 수급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 영향에서 더욱더 취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유상증자, 정속회사가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100% 유상증자를 이렇게 참여한 부분이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모비릭스라는 기업이 재무제표상 아주 탄탄한데요. 실적 성장 계속해서 담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자본금이 9억인데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유보금이 700억 정도 됩니다. 7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유보율이 8,000% 정도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단기적인 테마로 만들어졌었던 게 무상증자 테마였죠. 네, 무상증자 테마였기 때문에 지금 유보금이 거의 8,000%가 있는 이 모비릭스 쪽으로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러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장 하락으로 강한 신저가 갱신을 했었던 기업이 재무가 아주 탄탄하다라는 게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 아주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비릭스라는 기업이 다시 주가가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좋은 상황은 맞지만 단기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부분은 분명히 대주주의 지분의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주주들의 지분이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좀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변동성만 좀 피하시게 된다면 모비릭스라는 기업 앞으로 조금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잡아가셔도 충분히 좋을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 대략 16,000원 정도에 지금 지지선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고 매물대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단기적인 반등 후 16,000원대까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최대한 이 종목 떨어지게 되면 버티는 것으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15,000원 정도 제시를 드리고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비릭스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9%대 낙폭 기록 중입니다만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3,000원으로 버텨도 된다는 의견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